지우가 왜 이렇게 느리지? First 틀린 거 있고요. 복화 1에 22 하기로 했습니다. First 이제 안 틀리고 쓸 수 있나요? 네. First를 priest라고 써갖고 그럴 수도 있죠. 네, 맞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뭐 어려웠던 거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? 아니요. 다 쉬웠어요? 오케이. 그래서 키 쓰는 법. 오케이. 셀 수 있고요. 하나 있으면 오케이. 둘 이상 있으면 키즈 있죠. 오케이. 키. 다음 그레인 쓰는 법. G R E E N 무슨 시죠? 어떤 시죠? 이런 뜻일 때는 괜찮아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러면 그린 베지터블 한 뭐예요? 초록색 채소. 그렇죠. 오케이. 죄송했어. 이 친구는 B. B. 그다음 honey 쓰는 법. H-O-N-E-Y. 그렇죠. 그러면 EY가 무슨 소리 낸대요? E. E. 그러니까 키 되는 거죠, 이건. 오케이. Honey. 그 다음 C. C 쓰는 법. 오케이. 그러면 EA가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? E. EA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다는데 E나 A가 된다 했죠. 오케이.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? Bread. Bread. 여기에서 EA는 A 됐죠. 잠시만요. 중요한 전화라서. 여보세요? 예. 오케이. 그 다음에 당나귀는 Donkey 쓰는 법. 덩치 어떻게 써? 기억이 안 나. 덩치. 아. 덩. 그러니까 D-O-N-T-E-Y. 기억이 안 나요. 덩치 이렇게 생겼네요. E-Y가 무슨 소리네요? E 여기 뭐 있어요? Key. NK는 뭐가 되냐 하면 NG는 뭐가 돼요? NG는 응이고요. NK는 응크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C 쓰는 법. S-E-E-T. 오케이. 그럼 EE가 뭐대요? 이 이거 이 되죠 뭐 되겠어요 그쵸? Seed. 남. Meat. Meat 쓰는 법. M E A T. 뭐? 맞아요 이거? 네. 오케이. 그래서 이해가 뭐 된 거예요? 이. 이 됐죠. 이거 또 배웠는데 이거 뭐였더라? Eat. Eat 뜻은 먹다. 먹는 거 역시 고기인가? Meat. 다음 계속해서 T 쓰는 법. E A 가 또 뭐 됐어요? E 되는 거. E 소리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뭐 그런 거 보여주나 봐요. E E나 E A나 E Y 가 E 될 수 있다는 거 모아놓은 것 같아요. 다음 Monkey 쓰는 법. 헤이 이러면 뭐 돼요? 덩키, 멍키, 엉키, 엉키가 있네. 누가? 멍키. 다음. Leave. 쓰는 법. 그럼 이건 뭐예요? Mouth죠. Mouth. 아이고. Mouth. Leave.
오케이. 그 다음 tree 쓰는 법 tree 이번엔 ee가 e 됐네요. 네. tree 그 다음 끝났네. 시험 잘 치시고요.